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기아 더뉴 카니발 3.3 가솔린 7인승 리무진 프레지던트 모델입니다. 차량은 2018년 7월에 등록해주신 2019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9,000km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소유의 비흡연 차량입니다. 차량 375만원 상당의 선택 옵션 들어가 있고요.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듀얼 선루프 들어가 있고요. 루프렉 있습니다. 이어서 전면 유리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전면 유리도 역시나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다음으로 본넷 살펴볼게요. 쭉 보시면 본넷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 있고요. 다음으로 범퍼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 전방 카메라 그리고 전방 레이더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볼게요. 먼저 휠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면 네,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스 살짝씩 있습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6.65mm로 8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옆면 볼게요. 사이드 미러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이어서 도어 쪽 보시면 사이드 스텝 있고요. 역시나 컨디션 좋아 보이고요. 오토 슬라이드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도어 쪽 네, 역시나 오토 슬라이드 작동 잘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닫히는 것도 잘 닫히고 있습니다. 도어 쪽 컨디션도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이어서 뒤쪽 휠 살펴볼게요. 보시면은 휠 컨디션 좋아 보입니다. 트레드 측정해 볼게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5.53mm로 6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뒷면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시고 트렁크도 열어볼게요. 전동 트렁크고요. 보시는 것처럼 작동 잘 됩니다. 현재 2열까지 세워두신 상태고요. 2열 세워두신 상태에서는 공간 굉장히 넓게 확보돼서 트렁크 공간으로 쓰시기도 좋고요. 보시면 3열 시트 세워서 사용하셔도 좋겠네요.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뒤쪽 휠이고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사이드 스텝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오토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네, 잘 열리고요. 역시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도어 쪽 컨디션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이드미러 안쪽에 후측방 있습니다. 바깥쪽 컨디션 좋고 측면 카메라 있고요. 보조석 앞쪽 휠 볼게요. 링크 쪽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이제 실내 옵션들 보러 갈게요. 시트 살펴보겠습니다. 베이지 시트 화사하게 들어가 있고 가죽 컨디션 괜찮네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있고요. 운전석은 도어에 메모리 시트 있고 크레일 사운드 들어가 있습니다. 시동 걸어볼게요. 기판 주행거리 19,294km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핸들 볼게요. 어댑티브 크루즈 있고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왼편에는 차선 이탈 방지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위쪽 볼게요. 보시면 선루프 듀얼로 들어가 있고 네, 뒤쪽 그리고 앞쪽 다 작동 잘 되네요. 그리고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 유보 그리고 하이패스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패시아 살펴볼게요. 내비게이션 작동 잘 되네요. 지금 후방 카메라 360도 어라운드 뷰까지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스타트 버튼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듀얼 오토 에어컨 있고요. 더 내려와서 보시면 USB 옥스 그리고 핸드폰 무선 충전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어 아래쪽으로 보시면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그리고 전자식 파킹 오토 홀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석 시트도 한번 볼게요.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고 작동도 잘 되고 편안하네요.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먼저 보시면 듀얼 선루프 앞쪽 그리고 2열에서도 같이 조절 가능하고요. 작동 잘 됩니다. 그리고 위쪽 한 번 더 볼게요. 오토 에어컨 2열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쪽은 컵홀더 그리고 USB 220V 사용 가능하겠습니다. 시트도 살펴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편안하고요. 가죽 손상 없이 깨끗합니다. 팔걸이도 사용 가능하겠고요. 도어 쪽에 보시면은 커튼이 있어서 자외선 차단경,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겠고요. 이 커튼은 보시는 것처럼 3열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3열도 컵홀더 있고요.
이제 엔진룸도 살펴보러 갈게요. 엔진룸 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쭉 볼게요.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타이어 보시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쪽 보시면 유력 이탈 없고요. 반대쪽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력 이탈 없고요.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볼게요. 위쪽에서도 한번 보시고요. 아래쪽에서도 살펴보시면 현재 누유 보이지 않는 깨끗한 상태고요. 성능 점검 기록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반대쪽 편마모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차량 전륜이고요. 과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카니발 3.3 가솔린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주세요. 차량 번호 말씀해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하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